back to the conservatory because I have a accompaniment class at 6:30 p.m. Anyway, it's so long day. My final lesson is over, so I literally can say that I stayed in conservatory whole day, and it's 7:31, so I think I will see if there is classroom to practice. If not, I'll go back to the dormitory.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좀 풀려서 다닐만 한데, 아, 밤에는 바람이 좀 부네요. 모스크바는 바람이 불면 너무 추워요. 아무튼 각설하고 기왕 카메라를 켠 김에 얼마 전에 있었던 클래스 연주에 대해서 소감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제가 콘체르토라는 장르 자체를 처음 연주를 해보는 거라,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주였습니다. 아무래도 교수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긴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.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간에, 그리고 또 그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해주는 거는 정말 크나큰 영광이죠. 이곳에 공부를 하러 오지 않았다면 겪지 못했을 일일 거고, 제 연주를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 일주일만 더 나에게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변명도 해보게 되네요. 처음에 컨펌도 받지 않았던 곡을 들고 가서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 받아준 것 자체도 이제 그만큼 학생으로서, 제자로서 저를 믿어준다는 얘기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했죠. 악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라흐마니노프스키 이사레는 스타인웨이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퍼스트 피아노가 시게루 가와이, 세컨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로 가게 되었는데, 뭐 악기별로 이렇게 특성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 특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그게 장점이 되도록 하는 게 연주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우리 6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최대한 그 특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, 그런 점에서의 아쉬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슈만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지 못했었던 콘체르토의 2-3악장을 마저 공부를 해보고,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해보고 싶네요. 투피아노로 진행을 하는 거랑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고, 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거고, 그만큼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,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만나뵐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,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Thanks for watching. Вам спасибо за то, что пришли. До свидания.